예비 입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오랜만에 추억의 4차를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럼 무당에게 가자. 과연 원서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오, 한 번에 서치했어. 오늘 서치 운은 나쁘지 않은데요. 근데 설마 후전에서 오, 대단한 분, 대단하신 분인데요? 초반에 4차가 날까 고민했는데. 델란의 영광을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이거 생더블이? 전투가 기다린다. 나자카. 자랑스럽게 섬기네. 첫 번째 자본은 굴하지 않으리라. 기사단이 전투가 기다린다. 말하시오. 정신 못 차릴 텐데. 말하시오, 집행관. 대단히 막지 못하리라. 명령. 수준감이 더 필요합니다. 우리가 전진할 것. 여기도 이거 봐 있죠? 완전 파티 파이 파티 타임? 차원의 시 준비해봐요. 우리 자랑스럽게 전진. 기사단 전진하라. 우리가 전진해. 저기 우리를 달려. 야오. 나가자. 이건 몰랐지롱.
설마. 어? 어떻게 어떻게 막히는 분위기인데 설마. 됐죠. 설마 막히는 분위기인데. 이 징조는 운명은 공격하고 있습니다. 어떤 걸 운명의 실이 무슨 예언자 두 개로 별들이 시작 역시 이 집계를 놓쳐서 예언자는 보고 있다. 가득히 공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. 운명의 실이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거였어요. 미래가 곧 이 미래가 사이오닉만 전진 수장탑도 없기 때문에 아파 예언자 두기보다는 진짜 풀어보 순삭이죠. 우리는 해서 시작하자. 운명의 시간이다. 배를 놓쳐서 우리 엔나루딘 가자가 시작. 어쩌 여기지. 이름 안 받아가면 되게 훨씬 늦었지만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취소했나요? 취소했네요. 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. 마당 단위에서 게임을 끝내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. 요 감시 타임 먹히면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
임무를 마치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저거전도 아니고 자동만 뽑으면 다 되는 줄 아나요? 뒤에